뱀은 어디든지 기어다니지만 유리 위는 못 기어간다. 아우. 제가 비슷하게 맞췄네요. 좌우로 몸통을 뒤틀며 어디든지 기어가는 날렵한 배. 계단! 계단 가래요. 그런데 어머님 맞췄습니다. 유리 위에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거의 힘들어요. 우리 땅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는 평상시 지면에서 갈 때보다 10분의 1도 못 가요. 같은 시간에.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고 몸을 온몸을 다 써야 되니까. 여기 각기 다른 다섯 종의 독이 없는 뱀이 있어요. 이 다섯 종의 독이 없는 뱀들이 유리 위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둔해지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이구, 오, 사육사군요. 깜짝 놀랐네. 다양한 빛깔을 띠고 있는 호랑이 쥐뱀. 와, 무슨? 푸른 잔디를 무서운 속도로 기어갑니다. 진짜 작업한 것 같아. 축구하라고 그래? 빠르네. S자를 그리며 거침없이 움직이는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요리 위에서는 어떨까요? 이번엔 호랑이 주뱀을 대형 유리 위에 올려봤습니다. 안 움직이네. 막 달리기를 마쳐서인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즐겨 먹는다는 생쥐를 뱀 앞에 놓아봤습니다. 먹이를 줘도 한참을 달린 터라 뱀도 배가 고플 텐데 조금의 반응도 보이질 않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수족관. 이곳에서 스펀지팀은 뱀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육사가 꺼내온 것은 열대에서 서식하는 보아뱀. 길고 두툼한 몸통 사이에 감춰진 비밀이 있으니 발톱. 뱀이 뱀이 여기 왔다가 살아서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발톱을 이렇게 세워서 발톱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긁어요. 자기가 얘는 위험해서 제가 머리를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뱀에게서도 발견됐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다리의 흔적이 발톱으로 남은 뱀들. 우와. 이 뱀들도 실험에 참가를 했습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무거운 몸을 들썩이며 물결처럼 움직이는 레드테일 보아뱀. 또 움직이네. 이렇게 안 움직이네. 야, 지하철인데. 움직인다. 역시 유리 위에서는 몸을 빙빙 비틀어 볼 뿐 결코 유리 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뱀은 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뱀들은 이제 지면에서 움직일 때 S자를 꺾으면서 두 개의 각도의 모멘트 힘하고 그 다음에 빈으로 움직여서 이동을 하거든요. 근육하고 같이 플러스. 근데 유리판은 거의 마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끄럼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움직임이 있대. 평상시 정상적인 그 지면보다는 10분의 1도 이 같은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리에서 꼼짝 못하는 뱀이지만 돌덩이 몇 개만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 어? 왜? 저걸 안고 가나? 뒤에 돌 있어.
저걸 이렇게 조심스럽게 뱀 몸통 사이에 돌을 놓아둡니다. 버둥거리다 지쳐 단념한 듯한 뱀이 돌을 올려놓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돌과 돌을 이어 그 사이를 교묘하게 움직여 뱀은 드디어 유리에서 탈출합니다. 우와. 그건 이제 돌을 하나 자기가 그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 있으면 돌이 좀 무겁잖아요. 그러면 돌을 감아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땡기면서 앞에 근육을 땡기고 뒤에 근육이 따라가고 또 앞으로 가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돌을 하나에 자기가 이 사람들도 산에 올라갈 때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우면은 하나 물 나무라든가 이제 줄 의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훈련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완벽 등반이에요. 코브라. 혹시 뱀을 만나면 유리판 위로 도망가십시오.